안녕하세요, 뚜분입니다. 오늘은 아라님께서 구매해주신 팝콘 봉투 구성 영상을 올릴 거예요. 별로 구성할 건 없지만 그냥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그럼 보여드릴게요. 이분께서는 팝콘 봉투 300장을 구매해주셨어요. 이렇게 100장 덩어리 한 개, 끈도 있는 100장입니다. 그 다음 100장 덩어리 이렇게 또 한 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100장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가 총 들어가서 이렇게 300장이 들어가요. 이렇게 300장을 구매해주셨고, 그리고 이분이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돈봉으로 구매를 해주셔서 택배를 보내주시는데 저한테 돈을 조금 쓰셨을까봐 제가 덤도 조금 푸짐하게 넣어드렸어요. 덤도 이렇게 팝콘 봉투에 포장을 해봤는데 한번 보여드리면요, 일단 먼저 이런 먹거리 하나랑 이런 마감용들이 20장 이상 한 25장 정도 들어가요. 원래 이 정도만 덤을 드리는데 여기다가 이런 도무송, 이렇게 예쁜 도무송 5장과 이런 도무송 5장, 그 다음 이런 도무송 5장까지 함께 해서 이렇게 총 보내드릴 겁니다. 다시 여기다가 담아줄게요. 이렇게 담아주고, 그리고 포장은 이런 예쁜 도무송으로 포장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앞에는 이런 스티커로, 요 스티커로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라님께서 이렇게 팝콘 봉투를 구매해주셨는데 지금 팝콘 봉투가 현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100장에 7,000원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10장에 1,000원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구매 원하시는 분은 서둘러서 연락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팝콘 봉투 구매 영상 찍어보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